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 처가 때문에 고속도로의 기본안을 변경했냐 안 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났는데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해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집도한 의사들, 간호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혁 의원님처럼, 우리 한종호 의원님처럼 나와서 책임 있는 얘기를 안 할 거다. 저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그런 현재 대한민국 그 관계자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애초에 예타 안에서 대안으로 노선 변경을 주장한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경동엔지니어링 이 두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또 우리가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 선정에 관여했던 그런 업체들이 외압을 받았는지 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뭐 민주당만 탓할 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야당 됐을 때 우리도 뭐 것만 있으면 다 이렇게 길기를 물고 뜯고 그랬던 것이 뭐 역사입니다.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국회도 변해야 된다.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 6월 29일 날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경청 동지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6월 15일 날 모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후속으로다가 세상에 뭐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아니면 외압을 받은 사람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당분간은.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수시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집단 속에서도 우리 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막아가지고서 거짓으로 다 노선을 변경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거 관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더 많고 땅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노선을 변경할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게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좀 사실 면밀하게 따져서 오늘 좀 마무리 해야 된다.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아,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러나 썰만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봐도 무리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